소고기 간장구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보겠습니다. 소고기, 다시마, 통생강, 검은 후춧가루, 진간장, 산초가루, 청주, 소금, 식용유, 백설탕, 맛술, 깻잎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양념간장과 생강채를 준비하시오. 네, 양념간장 끓여두셔야 되고요. 다음 생강채 가늘게 썰어서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소고기를 두께 1.5, 길이 3cm로 자르시오. 고기는 일단 두꺼우면요, 포를 떠서 구우시고, 다음에 다 구운 후에 어슷하게 자르면서 두께와 길이를 맞춰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이를 한 다음 양념간장을 발라 완성하시오. 네, 고기를 굽다가 양념간장 졸인 거를 조금씩 발라주면서 다시 한번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념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간장을 만들려면 또 다시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한 다시마는 약 4큰술 정도인데요. 여유있게 반컵 하면 맞겠네요. 면보는 한번 닦아주시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한 불. 다시마를 약한 불로 은근하게 우리는 동안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생강은 가늘게 채를 썰어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앞날 이용해서 슬근슬근 비벼 먼저 편을 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편 썰은 생강도 다시 한번 썰어서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깻잎도 이렇게 물에 담가 싱싱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마 넣은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마 건져 주시고요. 저는 여기 다시마 물에 바로 간장, 설탕, 청주, 미림을 넣어서 졸이겠습니다. 만약에 다시물이 많다면 조금 줄여주세요. 설탕, 청주, 간장, 미림이 모두 동량입니다. 자, 설탕, 청주. 그리고 맛술, 미림, 미향, 미정,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자, 모든 양념을 다 넣고요. 졸여주시는데, 보통 때는 저희가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졸여주지만, 오늘은 끈적끈적해지게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지 않게 중간 불로 졸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소고기를 손질하겠습니다. 소고기는 먼저 핏물 제거하시고요.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두께 1.5, 길이 3cm라고 되어 있는데요. 1.5 정도 맞추시고 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기가 꽤 두꺼워서 3등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어붙여서 스테이크처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포터 사용하는 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적당한 두께가 나온다면 뭐 2cm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포 뜨면서 두께를 그때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 고기는 질겨지지 않도록 칼등으로 두들겨서 연유 조정해주세요.
연육한 고기에 소금 후추 뿌리겠습니다. 소금 앞뒤로요. 그리고 검은 후춧가루. 자, 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양념간장을 졸이는데요. 아직 국물이 조금 줄긴 했지만 끈적한 느낌은 안 듭니다. 지나치게 끈적끈적하게 졸이시면 나중에 굳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냄비를 한번 흔들어 보시면서 농도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국물이 많이 끓면서요. 거품이 살짝 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농도를 한번 볼게요. 흔들어 보니까 농도도 꽤 걸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덜어놔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주 끈적한 농도는 아닌데요. 약간 식으면서 물엿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 한번 보시고요. 양념간장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제 한번 고기 구워 보겠습니다. 팬을 올리시고요. 기름 눌러 주세요. 팬을 좀 뜨겁게 달구신 후에 고기를 뜨거울 때 올려주시고요. 촛불은 강한 불로 구워줍니다. 그래서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다래를 넣고 양념간장을 넣고 계속 센 불로 하시면 탈 수 있으니까 양념간장 넣을 때는 불을 약한 불 또는 중간 불로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센 불로 고기를 겉면을 익혀주세요. 강한 불로요. 이렇게 갈색이 날 정도로 익혔다면 이제 중간 불로 줄여서 속을 익히겠습니다. 옆면도 관찰하시면서요. 옆면이 약간 회색으로 올라오면 그때 뒤집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 익힐 때도 촛불은 좀 강하게 구워주시고요. 육즙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중간불로 속까지 익힐게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제 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농도가 또 달라졌죠. 이게 여기 들어가면서 더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끈적끈적하게 해놓으시면 아예 뿌려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조금씩 넣어가면서 고기를 마저 익혀주세요. 불은 제일 약하게 또는 중간불로 합니다. 반대편도 달의 색을 익혀주세요. 만들어 놓은 달래를 모두 부으실 필요 없습니다. 고기 양과 색깔을 보시면서 제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고기를 모두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식는 동안에요. 다른 재료 한번 준비하면서 완성 접시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깻잎입니다. 깻잎은 소고기 양을 보시면서요. 크기 조절해서 접시에 올려주시고 물에 담가놓은 생강도 물기 제거하고 뭉쳐서 깻잎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소고기 사이즈가 두께 1.5, 길이가 3cm였죠. 3을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포 뜨면서 3cm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도 혹시 안 나오면요. 물을 포 뜨면서 두께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 고기가 안 식었거든
젓가락이나 수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슷하게 고기를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구우면서 양념간장 뿌렸죠. 그거를 위에 살짝 끼얹어 주시면요, 윤기도 훨씬 잘 납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는 산초가루 이렇게 뿌려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고기 간장구이는 속에 살짝 덜 익은 상태로 미디움으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소고기 간장구이 완성되었습니다.